안녕하세요. 예,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2차 과목은 충분히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중에서 다른 과목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 해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전략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계속 잡고 있어봐야 점수 안 나온다고요. 다른 과목만큼 투자하면 이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에 보면 지금은 다른 사람은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데 나는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어렵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지금은 당연히 고통받아야 될 시기고 예, 그릇된 고통을 받다 보면 10월 31일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용어의 정의는. 자, 그래서 틀린 것인데 1번, 보수를 받지 않아도 않고 행한 중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습니다. 개업공개사에게는 2번, 중개업은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업이 되려면 업, 직업의 줄임말인데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우연히 딱한 번만 중개했다면 중개업은 아니죠?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는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중개할 수는 있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2번도 그래서 틀렸고요. 아, 틀린 게 아니라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중개업이라고 했으면 틀렸겠지만 2번은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라고 했는데 비록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반복했다면 중개업이다. 이 판례가 뭐냐면 이제 컨설팅 업자가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다. 중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그 검사가 그래도 몇건 하긴 했잖아. 하니까 예, 몇건좀 했는데요. 그러면 몇 번 했으면 반복했으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토지만 오피스텔만, 원룸만, 아파트만 해도 중개업 되죠? 특정 중개 대상물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입니다. 그러나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 아니죠?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동창생들에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토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해야 되죠? 특정 중개 대상물만 직업으로 해도 중개업이고 특정인과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된다. 5번 판례입니다. 등기나 확정일자 받는 것 등의 개업공개사가 관여한 경우에는 이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중개라기보다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중개하고 중개 행위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중개란 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용어정의 중개를 말하고 중개 행위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법 제30조 손해배상은 모든 걸다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죠? 그럼 이게, 즉,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판례 5번이 뭐냐 하면, 의뢰인한테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안 떼이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확정일자 받았어요. 받았는데,
확정일자 받은 날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다고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다 못 받았다고 세입자가 그래서 개업공개사말만 믿었다고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중개실무는 계약 성립까지만 중개실무라고 보고 계약 성립 이후에는 중개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와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행 업무에도 개업공개사가 관여했다면 잘못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5번.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2번.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1번, 2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것들이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려워요. 관념적이기 때문에. 민법도 총칙이 어렵죠. 앞에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이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처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농작물, 상속된 부동산 여기에 있는 것 전혀 없잖아요. 법조문에 전부 다 해석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기억에 농작물이라고 했는데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라고 했지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해석상의 문제고요. 니언에 상속된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할 여지가 없죠. 상속은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이 되잖아요. 불효자식도 상속받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한 부모도 상속받잖아요. 지금 현행 민법 상속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상속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이 되니까 직계 비속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위가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된 부동산은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됐어요. 증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증여받은 전답 이렇게 하면 이건 수정자건이니까 이제 중개상물이 되겠죠. 증여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 거니까 중개상물 된다고요. 그래서 상속된 부동산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된다. 상속인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죠. 피상속당한 사람 피자가 있으면 상속된 부동산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되고요. 디귿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대토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뭐 대신에? 현금 보상 대신에.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므로 건축물은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주유하면 공짜로 세차해주는 기계 있죠. 그 3건을 한 건당 500만 원씩 받고 중개를 했어요. 근데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그러나 판례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중개도 상관없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라고요. 따라서 2번의 답은 3번 미연 하나만 중개상물입니다. 3번 역시 중개대상물인데 1번에 있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부 중개상물입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국가 땅이나 지자체 땅이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약 350개 다 암기할 수 없죠.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행위 제한만 되는 거지 거래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 땅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산물이다. 즉,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산물이죠.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안돼 있다 말만 하면 돼요. 4번, 5번은 시험에 잘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이나 공장재단을 중개하는 일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건 시험에 잘안 나온다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건 민법도 보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민법에서 예를 들면 전세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저당권, 근저당은 많이 설정하지만 은행 융자 받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임차권 확정일자만 받잖아요. 그래서 전세권보다는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4번, 5번은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전혀 안 들어보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많이 들어봤는데 헷갈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낯선 지문이 나오면 너무 그런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목의 등기번호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 임목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5번이 답인데 공장재단은 수개의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인 경우에도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이제 4번부터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4번도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 계략적 사항은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죠. 확정 공고가 90일 전까지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100% 다 돌려주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주고요. 2번 틀렸고 3번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입니다. 제가 위원회, 4개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모두라고 했는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4번 틀렸고 5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상가금융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라는 것도 생기기는 생기는데 그거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5개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좀 보시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금융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 나는 게 상가금융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 나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맨 뒤에 가로 안에 전자적 확인 X 이렇게 적어놨죠. 이 말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길게 적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자적으로 확인 2번에 프린트 2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번에 1번 에 그래서 5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 신청 시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은 7일 이내. 7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되고요. 사무소도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정설정은 미리 하는 게 아니죠.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인장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동그라미 1번 프린터,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하고는 달라요. 그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해야 됩니까? 천만 원이 아니고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하니까. 특수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법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법인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휴업 중인 사무소는 가능하지만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를 이용하여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 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5번의 답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했는데 1번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의 시효완성 2번 3년 지나야 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3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결격사유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에 2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지나야 되죠. 그래서 결격사유인데 4번은 업무정지 발생 하고 업무정지하고 발생 사이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사유라고 적으세요. 발생 앞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 또는 사원으로 선입되었던 자는 결격 사유 아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0년 오늘이 며칠이죠? 9월 7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을 했다고요. 위반 행위를 했고 10월 7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다. 임원이 선임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 7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이 갑은 6개월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왜?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이 사람 기책 사유는 없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따라서 이건 4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번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사유 발생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사유 발생 후 취직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업무정지 당하면 그만두버리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 4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는데 이 결격 사유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지금 우리 이게 9월 10월이 중요한 거는 이 모의고사는 다 중요한 파트. 이 지금 문제 있는 파트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꼭 이 문제 그대로는 똑같이 다섯 문제 절대 안 나오겠죠. 이 문제 그대로. 이 문제 똑같이 다섯 개 지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이 결격 사유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6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 중요하죠. 이것도 예, 겸업 제한인데 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관리된 가능하죠.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고요. 니은 주택 임대 관리 대행업 예, 가능합니다. 관리 대행업이나 뭐 관리업이나 같다고 봐야 되겠죠. 니언은 가능합니다. 근데 디귿은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인데 요건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가능한지 이걸 안 적어놔가지고 틀린 것으로 봤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가능하고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됐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만 디귿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이 말이 빠졌다고 X라고요. 디귿. 네. 그 다음에 리얼에 공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공업용은 안 되고요. 주택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아마 디귿처럼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틀려보고 확실하게 알아라는 의미예요. 이게 미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됩니다. 용역이라는 건 노무제공 서비스업입니다. 즉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시키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알선업만.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됩니다. 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법인의 분사무소 1번인데요. 옳은 것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서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지역농협이나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문제에 공인중개사법상 이런 말이 들어갔다면 이게 1번이 확실하게 맞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이런 말 없잖아요. 그 다른 특별법에 의하면 책임자 아니라도 되죠. 그 공인중개사법상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맨 위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3번 맨 위에 까만 별표. 실제 시험 똑같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이 답이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1번밖에 답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2번은 분사무소 두려는 경우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분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제 구조에 보면 등록관청이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는 의미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기출문제에도 근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게 출제됐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X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까만 별표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인장 등록 업무 정지 모두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3번 프린트 아 3번이 아니고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밑줄 치세요. 4번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책임자 자격증이 첨부돼야 된다. 예,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첨부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2번 그 51번 프린트 동그라미 1번 뒤에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4번 5번은 자격증 제출이고요. 4번. 그 1번부터 5번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에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 보정설정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보정설정증명서류는 우리 암기프린트 56번 56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56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2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해야 된다고 돼 있죠. 미리 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2번 3번은 미리입니다. 미리 보정설정식이 중요하고요. 5번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반다. 이게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죠. 분사무소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부 다 어디다가 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보관하고 있고 송부 안 한다고요. 분사무소 이전할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는다. 송부서류 우리 암기프린트 18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는데 송부하는 게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3개 송부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송부 안 한다고요. 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전부 주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송부하지 않습니다. 8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1번은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를 입히면 개업공개사는 양벌규정은 형사사건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죠. 민사사건은 법제 15조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은 형사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2번은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개업공개사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단 양벌규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니까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은 받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 동일한 벌금형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똑같은 액수 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양벌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따라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5번 고용인이 이중소속 금지행위를 해도 개업공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 즉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제 15조 2항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 공개사법에는 본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법 15조 2항. 그래서 9번엔 답 5번입니다. 10번 이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전 신고는 즉시 처리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것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칙적으로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등록관청 밖으로 이전한 경우 등록증 재교부 받아도 수수료 없다 했는데 등록증 재교부 받으면 수수료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에 보면 수수료 낸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 52번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52번에 동그라미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가로하고 뒤에 사무소 이전 신고 적어놨죠. 이전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시라고 형광펜 색칠 좀 하세요. 너무 프린트 지저분해가지고 나중에 시험장에 못 가져갈 때 다시 프린트 해드립니다.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요.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이전한 경우 간판 10일 이내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 철거입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죠. 간판 철거 명령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10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 업무정지 모두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6월
정리해놨습니다. 동그라미 11번에 있습니다. 11번 암기 프린트 42번 11번. 그래서 11번 6월 나와있는 거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자꾸 법조문에 찾아봐야 되게 말을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죠. 6월 정리해놓은 거 42번에 6월 15개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만 휴업신고나 폐업신고할 수 있지만 주된 사무소만 휴업신고나 폐업신고할 수는 없다 했는데 주된 사무소만 휴업신고할 수 있고요. 주된 사무소 폐업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사무소도 다 업무 못하는 거죠? 분사무소는 등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주된 사무소 폐업해버리면 분사무소도 다 업무 못합니다. 3번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지만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할 수 없지만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예,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폐업신고 적어놨죠? 50번 맨 밑에.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해제 신고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것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휴폐업 신고는 왜 전자문서가 안 되냐면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따라서 3번 맞고요. 4번 법인이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폐업신고나 등록증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우리 프린트 51번 프린트 밑줄 치세요. 51번 맨 밑에 44번 사망하면 등록증 미제출 폐업신고도 안 한다. 근데 46번 해산을 하면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폐업신고나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바람직하지 않네요. 이거는 4번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누가 반납한다고요?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5번 휴업, 폐업, 변경, 재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별표에 의한 과태료는 20만 원이다. 3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두 장 가지고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두 장 위주로 보셔야 돼요. 요약집도 너무 이제 두꺼워요. 이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암기 프린트 26번에 있습니다. 26번에 보면은 26번에 명칭 프린트 26번에 명칭 광 반납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인데 20만 원짜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 구체적 기준 220만 원이고요.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죠.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 20만 원입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 26번에 순서대로 무거운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2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